이렇게 맛있게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이거 아주 정말 맛있고 푸짐하니 좋아요. 오늘은 소등뼈로 갈비탕을 끓여 볼 겁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등뼈탕인데 그냥 갈비탕처럼 맛있게 끓여 볼게요. 이게 3kg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만 사용할 겁니다. 1.5kg. 그래서 이제 핏물을 빼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핏물이 많이 나와서 두번 정도 깨끗이 헹거 갖고 올게요. 두번 정도 깨끗이 헹거 갖고 왔어요. 이제 핏물을 빼줄 겁니다. 굉장히 커져서 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동안 핏물을 빼줄 건데요. 핏물이 우러나서 이게 붉은 빛이 돌으면 빨간하면 또 버리고 또 새로운 물 갈아주고 이렇게 한 두세 번 그렇게 해서 핏물을 빼주면 됩니다. 핏물 뺀 지가 1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 물을 두번 정도 갈아줬어요. 지금 가라온 거지? 예, 네, 그렇죠. 근데 아주 깔끔하게 잘 빠졌네요. 핏물 뺀 고기는 이제 소쿠리에다 이렇게 받쳐줘요. 물이 더 빠지게. 진짜 살 많다. 오, 정말 먹을 거 있어, 이거. 맛도 있게. 갈비가 이렇게 살이 있어? 갈비는 뼈만 있어. 이제 고기 삶아줄 때 같이 들어가는 재료로 썰어 볼게요. 이게 무수입니다. 무수가 들어가야 이 갈비탕이 시원해요. 그리고 또이 무수 익은 거 조금씩 또 먹을 때또 넣어서 좋고요. 예,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나중에 쓰는 거지? 그치. 나중에 이제 다 익은 무수 건져 놓고서 먹을 때 사용하는 거지. 또 양파도 두개 정도. 이게 저희는 묵은 양파라서 한번 더 쪼개자. 잘 우러나게. 국물 내는 양파. 이 짜투리 양파 같은 거 모아놨다 쓰셔도 괜찮아요. 다음에는 이 저희가 다시팩에다가 깔끔하게 넣으려고요. 나중에 건지려면 이게 후추 같은 건잘안 보여서 통후추 들어가고요. 20개 정도 되겠다. 20알 정도. 이건 다섯 장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지? 이거요? 갑자기 생각이 안 월? 나네. 월계수잎. 이게 월계수잎입니다. 다섯 장 정도. 이게 고기 다 누린내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강. 저희는 이 생강청을 담아놓은 이 건지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통생강을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생강은 넉넉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생강 냄새가 뭐 많이 나서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전혀 않아요. 안 나. 예. 저희는 이렇게 찍지 않고 그냥 집에서 끓일 때도 이 생강을 아주 넉넉히 넣어요. 이거 한두 배는 되는 거야. 두 배는 들어가지. 그러면 고기 누른내도 안 나고 은은한 생강 향도 좋고 맛도 있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용할 겁니다. 저희는 물을 아주 뜨겁게 끓여왔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갈비를 넣어야 돼요. 태백일까봐, 뜨거워서. 태백일까봐. 화상님.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줄 겁니다. 그 거품이나 그런 거 버릴 필요가 없겠다. 상관없지. 이제 팔팔 끓네요. 오래 삶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또 맛있는 물이 또또다 씻기니 저기 우러나니까. 거품은 왜 맞지 않지? 핏물을 잘 빼서 깨끗이 씻고 핏물 빼고 이래서 이렇게 한 1, 2분만 끓여줍니다. 팔팔
끓고 1, 2분. 응, 끓고서 1, 2분. 너무 오래 끓이면 맛있는 물이 식혀서 1분 정도만 끓여야 되겠네. 아까워서. 이러면은 이게 이 뼈 자른 단면에 이게 가루 나오거든. 뼈가루. 그게 기름에 묻으면 안 떨어져요. 찬물로 씻어도. 근데 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끓이면 그 가루도 다 떨어지고 또 이 기름이니 이 불순 물도 다 제거돼서 이 갈비탕이 아주 깔끔하지요. 조금 맛은 조금 손실되겠지만 그런 반면에 또 안 좋은 면도 씻겨나가고 하니까 이제 그만 끓여도 되겠네요. 이제 찬물에 가서 또 한 두 번 정도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올게요. 이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건져놓은 갈비 넣고요. 이제 물을 떠줍니다. 이게 아주 저희가 물을 끓여놓고서 얼른 끓으라고 이게 4리터예요. 조금 덜 들어가야 되겠다. 3.5리터 정도 들어갔네요. 여기에 이제 썰어놓은 무수. 양파. 물이 너무 많다. 좀 더려야겠다. 아이고, 위험하네. 양파. 팩버터 넣자. 다시 팩에 넣은 생강하고 통후추, 월계수 잎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파.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갈비탕이 맛있어요. 파하고 양파 넉넉히 들어가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센 불에 끓여줍니다. 중약불로 줄이고서 정확하게 1시간 10분이 지났네요. 아, 이거 잘 끓었네. 이제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무수도 건지고 볼 것도 없지? 볼 것도 없어. 이거 일단 이 무수 좀 건지고서 갈비를 한번 꺼내볼게. 이때 이 무수는 먹을 거예요. 쓸 거거든요. 놔두고서 이것도 좀 건지고서 넣어야 되겠다. 이제 갈비를 봅시다. 아이고, 잘 물렀네 아주. 이렇게 고기는 갈비는 따로 건져놨다 드실 때 그릇에다 하나씩 넣고 국물 부어서 이렇게 드시면은 편해요. 이 속에다 넣고 다 간 맞추고 오는 거보다 이렇게 따로 보관해 놨다가 깔끔히 걷었으니까 기름도 한번 걷어줄게요. 깔끔하게. 기름도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어때요? 고기가 이렇게 기름도 없나 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걷어야지. 자, 이제 안고만 걷어도 되겠네요. 이제 여기다 간을 해줄게요. 예, 국간장. 국간장 가지고는 싱거우니까 소금 넣고 다진 마늘도 넣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춰놔요. 모자라는 간은 드실 때 소금으로 조금씩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고기 자체가 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과정은 간단한 요리예요. 너무 저기 겁먹지 마시고 한번 이거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리입니다. 삶아놓은 무수는 이렇게 알맞게 썰어서 뚝배기에다 담아서 드시면 돼요. 자, 이제 담아볼게요. 이게 당면이 한 시간 정도 차가운 물에 불린 거예요. 이따 토렴 한번 하면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제 갈비. 이렇게 맛있게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이게 아주 정말 맛있고 푸짐하니 좋아요. 국물을 한번 따랐다가 이게 다시 포올게요. 토렴할게요. 이렇게 토렴해야 당면도 부드럽고 파도 익고 그래요. 뜨끈뜨끈하니 맛이 좋습니다.